네, 지금부터 설명할 건 여기서 지금 고전 크기고를 고전 크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그 파일은 지금 여기 보시면 시스리물드 업체 환경의 EMV의 드로잉 언더바 인포.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쌍은 여기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트로 시작을 해서 시트로 끝나는 게 여기 한 쌍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쌍을 제가 A0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new 하나 만들고 제가 이거 A0 언더바 이걸 한번 빼볼게요.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기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트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내기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나중에 복사를 할 거니까요. 다시 그리고 원본 파일은 여기인데 드로잉 컴 인포 이거거든요. 드로잉 컴피규 XML입니다. 그래서 드로잉 컴피규 XML 예. 드로잉 인포 예. 이거요. 드로잉 인포 얘를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복사본 남겨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고 이렇게 한 쌍만 빼고 나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여기 드로잉 메이저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예, 사라진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 제거를 하면 됩니다. 예. 다시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요거 한 쌍을 집어넣으면 돼요. 뭐 공백이나 이런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상관 있어도 없고 상관없고요. 에이 넣죠? 넣고 저장을 하면 돼요. 넣고 이건 이제 한번 공백을 한 줄을 둔 건데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집하는 거는 요게 이제 요거하고 A0 언더바 1.5 A0 언더바 1.5 이게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제 시스리문드 드로잉 컨피규 보면은 요 이름 있죠? 요 이름하고 맞추세요. 이게 가로, 세로. 만약에 A0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되고, 그 다음에 드로잉 에어리어 민, 드로잉 에어리어 맥스는 뭐냐면, 그것도 맞춰야 돼요. 만약에 얘를 지금 같은 경우 A2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화음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좀안 맞는 건데 이건 제가 버그를 수정을 할 거고 드로잉 에어리어 민 맥스는 만약에 드로잉 에어리어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다 민 맥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이가 되고 여기가 맥스가 됩니다. 여기가 맥스가 돼요. 민 맥스가 되고 했죠. 이거 이제 정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드로잉 에어리어 맥스 여기 민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뷰랭스 700, 500이죠. 이건 뭐냐면 뷰랭스 이합 여기서 여기까지 합 여기서 여기까지 합 B 지금 Y는 500 500 이하일 때 이용지 이거 A0로 쓰라는 거고 네, 가로가 700 이하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합,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합. 공백은 아닙니다. 공백은 제외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 이하일 때 A0를 쓰라는 겁니다. 자,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뷰가 지금 배치가, 자, 이렇게 해서 뷰 배치가 지금 요 조건에 의해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배치가 됐죠. 그래서 프런트, 라이트로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더 이렇게 놓고 지금 프론트 라이트로 배치가 됐는데 프론트 라이트죠. 프론트 라이트는 지금 뷰가 보면은 탑이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프론트 라이트
탑, 프론트가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될때 지금 요 사이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이 되고 110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1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는 첫 번째가 요 X 플러스 사이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요 뷰가 있을 때, 이거 이제 올 디렉션으로 해야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 세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 네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입니다. 그뷰 간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마진이라는 거는, 요리는 안 써요. 일단은 나중에 쓸 거고. 디멘전 마진은 뭐냐면, 60, 64집은, 자. 이렇게 이제 뷰가 배치가 되고, 요 간격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죠. 나왔으면 최소한 여기를 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40뭐60 이렇게 60뭐 그다음에 아 여기 60 60 60 40요 간격을 대략 유지를 하면서 뷰를 이렇게 잘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민맥스에 의해서 요 드로잉 민맥스에서 요 간격은 정해졌는데 뷰를 어디다 배치할지는 지금 요 값이에요, 요 값. 요값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얘를 최대한 그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뷰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 라는 거예요. 요 간격, 이런 간격을 최대한 그 간격을 최소로 남기면서 최대한 가운데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예, 값을 요거는 것도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되겠죠. 얘를 같이 사용할 때 2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만약에 얘를 쓸 때는 3번 2줄을 쓰는 거고. 그래서 많이 사용할 거를 편집을 해놓으면 돼요. 많이 사용할 것만, 그한 줄만 이것만 이렇게 편집을 해놓으면 돼요. 그럼 뒤에 걸안 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도 일단 여긴대로 갖다 쓰실 건 쓰시면 돼요. 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0 언더바 03은 요 A0 언더바 02하고 X 값만 변화합니다. Y 값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존 거 백업을 해놓고 편집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